그러면 여기 관악구 여기 이제 뭐 뮤직스테이션 음악학원은 언제 오픈한 건가요? 여기 14년도 이제 10년 됐어요. 딱. 10년. 네, 10년 됐죠. 여기도 월세를 10년 만에 올렸어요. 현재 계시니까 월세는 안 물어보겠습니다. 예. 네. 묻지 마요. 배 아파요. 여기는 몇 평인가요? 평소 50, 52평, 3평 될 거예요. 52평, 3평? 네. 아, 오신 지 10년이 됐네요. 그렇죠. 그럼 공사는 어떻게 한 건가요? 공사는 지금 공인이 된 태정이란 아이가, 아이랑 그 목수분들과 저하고 태곤이라는 오실장이라는 친구랑 같이 공사를 했죠. 좀 이제 동업을 했어요, 여기를. 남희성이라는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볼 사람이 됐고. 그래서 뭐 돈 다 해결된 상태고. 태정이랑 같이 공사를 했죠. 돈 아끼려고 어디 뭐 현장 가는 데 가서 좀 말하고 싸게 갖고 오기도 하고 도색도 하고. 저도 이제 방공사를 할 줄 아니까 바닥 공사는 제가 제 아이디어로 해서 여기 아래층에는 잘 들려요. 아, 잘, 공사 잘 하셔서? 너무 잘 들리죠? 드럼을 치면, 아, 저 리듬이 맞구나. 아, 들리니까. 아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은 뭐, 드럼 치는구나. 아, 아 좋으신 분들이네요. 지쳤죠. 아, 지쳤다고? 아, 초창기? 지쳤죠. 초창기 때는 많이 올라왔어요. 아, 경찰 안 불렀네요? 한 세 번 왔죠. 아, 코스잖아요, 항상. 코스죠. 새벽에 연습하고 있으면 저 앞에 건물에서 이제 한 두 번 왔었어요. 시끄럽다고? 네. 민원 넣잖아요. 그렇죠. 민원을 넣었죠. 경찰이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알아요. 원장님 전화 왔어요. 네. 아.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고.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아, 우리 연습하는구나. 뭐 잘 됐어요. 그러니까 전화 오는 게 지구대잖아요. 그렇죠. 지구대 분들. 고생 많이 하셨죠. 옆에 뒤에 교회에서도 한번 왔어요. 교회에서? 네, 헤비메탈을 틀어놨었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아냐고. 교회잖아요. 아는 사람이 이런 음악을 틀면 어떡하냐고. 그래서 왜 틀면 안 돼요? 라고 얘기를 했죠. 뭐 아니 뭐 교회인데 지금 뭐 노래 가사가 뭐 막 그런 욕이니까. 네, 음악이죠, 뭐. 사탄이라고 막 하시고. 선교사 같은 무슨 분이셨는데. 커피 한잔 먹고 보냈어요. 아, 그래도 뭐, 여기 뮤직스테이션 자리 잡기까지 참 뭐 우여곡절이라 그러나? 많았죠. 돈도 없었고. 네. 음악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, 찬희 씨도 잘 알지 않아요? 신발 하나씩 팔고, 스네어 하나씩 팔고. 아시죠, 감독님도? 네. 파트가? 베이스 보컬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컬하고 밴드 엔지니어 프로듀서 보컬하면서 프로듀서 녹음하고 조근신 감독님은 악기는 안 파는 것 같아. 돈 없어도 집이 좀 살아요? 좀 살았죠 옛날에. 부르주아? 부르주아까지는 아니고 현재 이제 장모님 찬스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. 저는 없어요. 없죠? 저도 없어요. 오로지 뭐 현재는 어떻습니까, 원장님? 현재는 뭐 애들 잘 키우고 있고요. 뭐 좋은 멤버들과 좋은 음악 하고 있고. 재밌어요, 하루하루. 현재 하시는 밴드는 어떤 스타일인가요? 보컬이 있다가요. 보컬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이랑은. 그래서 보컬 나가고 연주팀으로. 연주팀? 애초에 계획은 연주팀이었는데, 어디 공연을 가면 딴짓을 해요, 자꾸, 사람들이. 왜 딴짓을 할까? 우린 막 집중해서 연주하는데. 그래서 보컬을 좀 연습을 했다가, 보컬이 있으니까, 답을 다 주잖아요, 가사에. 그런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, 좀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데, 보컬이 아닌 것 같다 하고, 이제 연주팀이죠. 우리 두배 씨는, 덩치에 안 맞게 참 감성적이네요. 예전에도 감성적이었어요. 예전엔 더 심했던 걸로 알고 그렇죠, 있어요. 그렇죠. 감정 기복이랑. 그렇죠. 뭐 비가 오면 울고 샤워하고. 언젠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. 어린 시절에 두비 씨한테 밴드 나왔다고. 그게 아마 휴부 때일 거예요. 속상하다고 술 한잔 먹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처음이었습니다. 두비 씨의 그런 암울한 표정.
많이 힘들었죠. 큐브 나올 때 많이 힘들었어요. 고구리 때랑 좀 다른 느낌이었고, 내가 만든 팀이었고, 내가 먼저 나오니까 조금 그랬던 기억이 있죠.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. 네, 좀 마음적으로 고생 많이 했었죠. 네, 그때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 당시에 큐브 나오니까 시간이 좀 있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. 술 한잔 먹자고. 그래서 몇 번 먹었던 기억이 나요. 저희가 젊은 시절에. 네. 지금 젊어요 우리. 네. 아, 그 이후로 이제 대치동 가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. 에이, 에이. 폭삭 망했죠. 진짜 폭삭 망했어요. 담배값도 없었어요. 그런데 보면 강원도 사람들이 좀 이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그렇겠죠. 누구나 다 그렇죠. 강원도라고 해서 특히나 뭐 잘 살자, 뭐 악착같이 살자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거죠. 좋아서 올라왔고 하려고 했으니 끝은 보자. 저도 그런 마음으로 버텼고, 드럼으로 다른 음악을 해서 뭐 하던 못해 술집에서 드럼 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. 그런 거 눈 한번 돌린 적 없고 레슨과 공연만으로 살아왔다는 거에 뿌듯함을 뭐 가끔 느끼죠. 현재 레슨 그러면은 보컬 없는 밴드? 네, 또 불러줘요. 근데 보컬 없는데 좀 그렇잖아요. 불러주기가 대중들은 업장도 뭐 장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잘해요. 잘해요. 네. 연주는 뭐 제가 봐도 훌륭하더라고요. 우선 되게 신기했던 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었었나? 근데 이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내가 두배 씨한테 뭐가 저렇게 드럼 톤이 저렇게 좋냐? 그리고 전체적인 것도 뭐 괜찮고, 그러니까 뭐 30만 원 주고 산 드럼이라 그랬나? 드럼 톤이 굉장히 훌륭했으니까, 우리 두배 씨의 장점이 뭐 연습량, 아직까지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, 그리고 이제 드럼에 대한 소리, 이거에 정말 좀 천부적인 것 같아요. 친구래서가 아니라, 동료래서가 아니라, 그런 톤을 굉장히 잘 잡아요. 그 30만원짜리 드럼 갖고, 정말 좋은 소리를 내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야, 이 친구가 더, 진짜 이런 통 소리는 정말, 뭐, 진짜 대한민국 1인자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, 1인자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1인자로 가자. 그럴까요? 아, 예. 1인자. 1등. 1인자.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좋은 드럼은 못 샀잖아요. 우리 찬 씨도 그렇고. 그래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보자 하고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. 뭐 뜯어서 다시 튠해보고, 피아노 치면서 튠해보고.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고요. 통소리. 그러니까 피 다 빼고 통소리에 맞게 튠을 하면 그 소리는 다 나오더라고. 좋은 거든 싼 거든, 근데 솔직히 좋은 악기가 비싼 악기가 좋아요. 아니 여기 지금 마이킹 다 해서 녹음하시잖아요. 네, 녹음하죠. 지금 이 드럼이랑 저 연습용 드럼이랑 똑같이 치는데 소리 다 다르게 나오죠? 다르죠. 어쩔 수 없어요. 비싼 게? 좋은 거다. 아니 정확하단가? 비싼 게 좋아요. 악기는 음악 플레이어들은 알겠지만 비싼 악기가 소리가 좋습니다. 비싼 악기가?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도 연주자도 중요하잖아요. 중요하죠. 연주자 뭐 드러머로 얘기하면 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오래 친 드러머들의 소리를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못 넘어서요. 오래 많이 친 사람의 소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48. 48로? 네. 생일 안 지났잖아. 지났어요? 안 지났지. 안 지났잖아. 이제 좀 있으면 50. 좀 있으면 50. 좀 있으면 50. 그러다 보니까,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. 되게 여러 가지를 보는데,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터치감을 보게 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거 보이죠. 이제.